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제5회 2부 리그는 첵스님의 우승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벤트 전 경기가 남아있죠. 아빠키니가 첵스님의 경기입니다. 이벤트 전 경기 오전 3선승제 경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첵스 선수 개인적으로 저번 주부터 저 아빠킹을 퇴출시키려고 하네요. 인성이 굉장히 드높은 선수인데 아빠킹을 상대로 그냥 매치도 아니 인성전에서 한번 발라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놀랍게 지금 아빠키니께서 헐레벌떡 지금 그렇다면 한번 해주겠다 라고 이제 지금 달려왔거든요. 자, 이제 오전 3선수 이벤트 전 경기 아시아 랭킹 1위 대 패기의 1위 개돼지 인성의 1위 첵스의 정말 하지만 너무나도 잘하는 주이기 때문에 실력전이라 봐야 되겠고요. 자, 오전 3선승제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중복픽은 안 돼요. 갑니다. 첵스님은 중복픽 가능합니다. 이게 새로운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어스키님 매니저샷. 어스키님 지리 준비하세요. 이 경기는 세계적인 경기입니다. 아시아 랭킹 1위 대 현재 그에게 도전하는 첵스. 아, 이브리그에서 이만큼 진짜 떠오르는 선수가 있을까. 야, 근데 첵스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글쎄요, 이거 인성이 아니라면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인성이에요. 인성. 야,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인성을 써도 못 이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기는 경기 지는 조합이 아니에요. 이깁니다. 자, 아빠킹에 이기려고 이걸 고르는 거예요. 자, 미직하게 내 나루토를 골랐고요. 아빠킹도 일단은 뭐 서포터는 좀 센 거 골랐네요, 솔직히. 자, 체크님은 카린에 자 토비를 꼈고요. 일단은 뭐 시작됐습니다. 아, 일단 둘 다 원거리전이고요. 먼저 일단 기스난 쪽은 압박킹이기 때문에 첵스님이 안 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니가 가라, 니가 와라. 야, 일단 압박킹 선방을 강하게 맞는데요. 압박이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황급히 지금 미지카게를 뺐어요. 나루토로 교체. 미지카게까지 부서지는 압박킹. 자, 하지만 이 와중에도 첵스님 바꿔치기 다 뺐단 말이죠. 자, 이러면 달려들면 좋아요. 이러면 날려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자, 압박킹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썼고요. 카운터를 때려주는 첵스 좋습니다. 자, 바꿔치기 많이 차고요, 첵스. 자, 카린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서포터로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나서나 이거는 뭐 뒤에서 가드 안 깨지는 첵스. 그러나 지금 일부러 맞는 것도 있어요, 첵스님은. 가드 깨질까봐. 카운터! 야, 수둔 사이로 지금 숨겨왔는데 이거를 카운터 예측했어요. 지금 뭡니까? 상대가 들어오는 대신 예측해냈고요. 여전히 체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첵스. 그러나 끝까지 경기를 봐야 되겠고요. 자, 첵스님이나 아빠키님은 최대 가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가드가 깨질랑 말랑. 지금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 바꿔치기를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게임하고 있어요. 빨강색이 들어오죠. 가드가 저에게 무슨 얘기냐,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막고 게임한다는, 가드만 깨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컨트롤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아빠킹. 자, 첵스님 좋고요. 공중전 가고요. 자, 지상에서 바꿔치기 많이 찼습니다. 이거는 아빠킹이 갈 수 있어요. 자, 이즈카기로 이어주고요. 아, 아빠킹도 지금은 식살이 못 들어가. 이거 보세요. 아, 카운터 오지게 잘 넣고요, 첵스 지금.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잡기 피했습니다, 첵스. 나루토 잡기 피해 공중 때려준 아빠킹. 자, 둘 다 바꿔치기 두 개 있어요. 일부러 지금 요 아빠킹 대단하네. 일부러 상대 카운터 쓸 걸 예측하고 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이게 바로 아빠킹이죠. 와, 좋습니다. 역전해주는 아빠킹. 순간적인 반응 속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가드 깨고 디버에 다시 한번 역전의 원다운을 먼저 만들어자는 첵스. 와, 진짜 이거는 그 정도의 놀라냐.
아니 이게 지금 받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고 있어요 잭스님은 지금. 자 일단은 원다운 먼저 만들어냅니다 잭스. 자 나선한 아 압박킹 나루토도 안 도와줘요 압박킹을. 아 저런. 그쵸 저건 압박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날다람쥐. 야 저거 진짜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했던 짓인데 랭겜에서 저 차크라 버튼 누르면서 토비로 저기 점프 뛰면 더 높게 뛰거든요 저거. 아 세계는 김이니에게. 어 진짜 정말 그쵸. 자 근데 첵스님이 지금 잘 버텨내고 있진 않아요. 압박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체력 차이 안났나 보면 되겠고요. 어 아까 티모이 한번 맞은거 굉장히 좀 화가 난것 같죠 지금 압박킹. 좋아요. 많이 당황을 했다는게 느껴지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거의 원점부터 다시 최종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기는 한 경기지만 자 이제 첫번째 경기지만 내부 라운드로는 최종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루토 들어가 카운터 못 쳤어요 잭스. 아 오히려 지금 압박킹이 카운터를 쳐내주고 있죠. 자 압박킹 계속 가는 척하면서 안가요 지금. 카운터 맞을까봐 페이크를 써주고 있어요 지금. 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잭스.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둘 다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카운터 좋습니다. 자 아직 서포트 게이지가 안 차서 튕기지는. 야 잭스도 카운터 바꿔치기도 먼저 차렸네요 잭스님이. 그러나 여기서 미즈카게한테 맞았습니다. 자 둘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 흘러가고 있어서. 아 카린에게. 야 지금 압박킹 뭐했냐면 카린에게 데미지를 받을까봐 공중에서 계속 때렸어. 미지카게 이점이 바로 이거죠. 계속해서 수둔 총알을 날리고 있으면 떠있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거 깨알 같은 것도 지금은 필요한거 이기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자 가득 깨주고 공중 가득 깨주고. 아 지금 서포터 잭슨이 발동했는데 압박킹 공중을 끌고 가는 바람에 토비는 지상 서포터에서 판정리해서 못 받았어요. 가드클래시였어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잭스님이 상대 가드클래시를 쓰는 순간에 서포터를 넘겨주고 그 다음 리더 체인지를 했죠 토비로. 지금 해설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내용을. 자 치고 들어오는데요. 아 이거 일부러 유인했어요. 압박킹 안갔어요 지금. 코코볼 밟게끔 지금 잭스님이 유도했거든요. 그러나 압박킹 들어가지 않았고요. 상대가 지금 유혹하는 걸 알고 일부러 원거리 전하고요. 아 각성은 막는 게 낫겠죠. 나선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 잭슨 각성은 어렵겠네요. 카운터를 써서 차크라칸이 다 했기 때문에요. 자 잭슨이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 역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압박킹. 아 압박킹 역전했네요 이미. 자 근데 잭슨님이 재역전할 수도 있어요.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압박킹은 마지막 바꿔치기 다 썼습니다. 자 2대 미직하기로 자 계속해서 견제 주고요. 압박킹 아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들어가는 이 판단이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압박킹 바꿔치기 차네요. 역전해주면서 와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네요. 와 티모이 맞고 죽었었거든요 압박킹님. 적지 않게 진짜 상대에게 견제를 당했고 끝까지도 모르는 경기였었는데 아 대단하네요. 이거는 압박킹님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한번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좀 확신이 있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마지막은 체력 차이가 얼마 안 났지만 뭔가 그럴까 마지막은 좀 압박킹님이 그래도 조금 낫네, 그래도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네 실력이, 이런 느낌이 인상이 확 왔거든요 지금. 아 비록 책스님이 진짜 오늘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경기를 져버렸습니다. 자 과연 이 격차를 두 번째 경기에서 동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러나 뭐 둘 다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기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경기 봤지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자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동일 픽 안됩니다. 자, 아파킹의 책슨이 펼치는 이벤트 전 경기 오전 3선제 두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책슨 선수 일단은 아파킹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러나 일단 첫 번째 경기 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카드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자, 다전지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뭐 끝까지 뭐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점칭이 좀 어렵죠. 아, 근데 아빠킨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것도 사실 대단하네요. 지더라도 도대체 이 선수는 원래 아이디가 뭘까? 세컨이 아니고는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눈에 얘기했죠. 이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실력이야. 아빠킹은 초대욕하게 2대욕하게. 근데 더욱더 무서운 거는 난극님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난극님도 전세계 랭킹 2위인데 도대체 이 선수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지. 지금 난극님이 군대를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는 얘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고수가 나왔냐는 거지 지금. 자, 잭스님은 하프에 자부제를 넣어줬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이번 경기 격차 많이 납니다. 자, 잭슨이 인성기 타려고 그러는데 전혀 지금 일반 캐릭터를 들었을 때 미즈카게를 들지 않고 일반 캐릭터를 정상적으로 한 대 때리면 한 대 데미지를 때리는 데미지를 나오는 캐릭터를 앞바퀴 골랐을 때 경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자, 잭슨 인성 나옵니다. 인성. 야, 앞바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 정도로 날 대적하려고 그랬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 나를 대적하려고 그랬어? 그러나 아빠킹 한 대 맞았어요. 그러나 아빠킹 한 대 맞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수둔 넣고 각성까지? 자, 이러면 몰라요. 자, 일단은 아빠킹도 저거 뚫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죠. 안 가는 판단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책스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기고 있을 때 판정패받게 하는 거, 상대를. 정말 간단하거든요. 안 가면 된다는 시간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파킹도 카운터 좋고요. 지금 보면 딱 그거예요. 여기서 카운터 치고 분명히 뒤로 갈 거란 말이죠. 니가 와라. 니가 왔어? 근데 이건 뚫립니다. 자, 아빠킹 극도로 방어적인 경기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첵스가 이거 뚫어주면서 역전을 냈습니다. 거기다 카운터까지 지금 만들어내서 번지맵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장나는 부분이고요. 아빠킹도 절대로 약하지가 않아요. 잭슨이 자, 바꿔직 싸우면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방어할 차례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뚫고 역전을 해야 되는 아빠킹,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왔습니다. 아빠킹 첵스 이거 다 맞아야 돼요. 바꿔직 차는 도중에 승이 썼는데, 자, 수둔 다 막아냈고요. 아빠킹, 자, 오히려 데미지를 냈습니다. 지금 아빠킹 좋아요. 아, 잭스 바꿔치기 없고요. 체력도 없고요. 밀어내줍니다. 아, 여기서 한번 제대로 밀어내줬어요. 자, 계속해서 잭스님 하프 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자, 이번 경기까지 이제 2대0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수분 피해주는 안바킹. 아, 가드 깨주고. 야, 책슨이도 웬만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드 클래시 쓰고 우위 안 넣어요. 이거는 템 낭비기도 하고, 그리고 확신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체력을 때리는데 우위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래야지만 안바킹한테 데미지 주던가, 아직도 안바킹을 아래 것으로 보던가. 그쵸, 구력을 주기 위해서. 전 경기에서도 티모이를 가득 깨고 넣어주면서 잭스님이 아빠킹을 상대로 설계를 하는 경기를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역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전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그 5위는 확실하게 아빠킹에 대한 그런 처벌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타쿠는 진짜 저 인성만 쓰고 지금 자부자를 지금 거의 주 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쿠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서포터의 자부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학구와 연계 공격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자부자로 바꿨어요. 자, 일단은 각성 들어갑니다. 각성을 생각해서 자부자로 바꾼 것 같은데요. 이거 수든 두 개 나옵니다. 수든 세 개까지 나왔어요. 네 개까지. 와, 앞바퀴 이건 이거 더 나옵니다. 자, 한순간에 수든 나와요. 앞바퀴 이거는 바닥에서부터 나옵니다. 자부자는 각성하면 인술로 손에서 수둔이 나오지가 않고 바닥에서 수둔이 나와요. 마치 그랑조가 에스칼리버 들면 마지막에 그 그랑조 그 용이 바닥에서 샥 쏟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돼. 원리가 예측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역전해주려면 처발려, 아 처발려네 첵스님. 와, 카운터까지 각성을 끝났는데 지금. 자, 남은 시간 50초. 아, 이건 뚫었네요. 아, 그럼 옆으로 피해주고요. 지금 1분 앞바퀴니 상대가 각성, 이거 뭔가 카운터 쓸 걸 예측하고 오일을 썼어요. 지금 카운터를 쓰고 상대가 경직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위 판정이 오일을 썼단 말이죠. 자, 각성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대 각성 저는 좋게 안 봐요. 거대 각성 잭슨, 아니 잭슨 이건 막아야 됩니다. 거대 각성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자, 근데 바꿔치기가 없으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힘들죠. 인성 나옵니다. 인성. 아, 여기서 야, 앞바퀸 체력으로 밀었네요. 지금은 지금 이거 앞바퀸 각성 가서 체력으로 밀었어요. 이거 그냥 하쿠로 뒤로 가면서 계속 스티거텍 쏘고 스티거텍 쏘고 스티거텍만 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거대 각성은 스티거텍을 맞아도 뒤로 밀리지가 않네요. 아, 그거 하나로 맞으면서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혹시라도의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기서 만약에 각성을 가서 아빠키님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각성을 갔다? 그랬으면 질 수도 있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2-0까지 아빠키님 경기 만들어주네요. 정말 치열한데요. 야, 근데 책스님이 2-0까지 되는 거 자체를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어색하네요 되게. 이 정도 급의 선수를 만나면 사실 2-0이 아닌 3-0이 되는 게 맞다라는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힘들다 이런 해설을 해야 되는데 되게 좀 당황스럽네 제가. 언제나 무너지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아, 그 정도로 진짜 잘하는 선수고. 에헤헷 햇님 멸품 사는 게 팬클럽을 환영하고요.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독립픽은 안됩니다. 세 번째 경기,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준비운동도 안돼있는데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책스님은 그 누구보다 나루토 리그에서 지금 가장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오늘 리그에서 오늘 7시 반부터 12시 45분 그러니까 5시간 정도를 지금 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이벤트전에서 상당한 그런 집중력을 소모했을 가능성도 좀 있죠. 꼭 그거만큼은 상대는 컨디션이 진짜 그쵸, 손이 안 풀려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을 해보면 상당한 그런 체력 소모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끔은 보는데도 힘들지 않아 좀? 아, 나는 막 3번 눈 보면 눈이 아프던데. 자, 아빠키님을 시카마루에. 아, 이거 이거 잭스님 죽겠네. 아, 근데 사실 이 짓은 아빠키님 먼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시카마루 지금은 어린 테마리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잭스님은 말이죠, 상대 뭐라 그럴까요,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그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잭스님 지금 아빠키님 골랐었던 카드 고른 거 아닌가 지금, 맞죠? 와, 둘 다 인성들 10인성. 너가 제일 잘하는 걸로 무너져 줄게. 너가 그거였지. 나도 이건 너 이길 수 있거든. 절대 기세에서 밀리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냥 센 카드 안 고릅니다. 센 카드죠 둘 다. 사연 있는 센 카드. 일단 상대에게 일단은 치욕을 줄 수 있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아, 저거는 근데 카운트 좋고요. 그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시카마루와 테마리 주캐가 책스님이고 방금 주캐를 사용했던 게 아빠키님이 초대욱하게 2대욱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상대의 주캐를 해서 이겨주겠다는 거야.
아 진짜 그 정도의 굴욕을 주고 싶다는 거지 서로에게. 자 일단은 근데 압박킹이 좋네요. 확실히 저 시카마루의 저 기폭찰이 잭스님이 상대해도 껄끄럽다라는 거. 이번에 잭스님 이거 정말 압박킹이 하나 칭찬해주고 싶고 인성교육 해주네요. 너가 이거 당해봐라. 어? 당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했냐. 니 이걸로 재미 봤지? 니 이걸로 경기 오늘 3대 떡 져봐? 질궁꺼? 오늘 너 졌네? 영상 업로드 수고요. 이거거든요 지금. 압박킹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마지막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에 너의 주캐로서 남들에게 줬던 고통을 두 배로 받아보라는 거죠. 세 배는 될까 세 배는. 각성 갔는데요 잭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꿔치기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잭스는 좀 많이 무너지겠는데요. 일단은 인성전 갑니다. 원거리에서 야 이거 압박킹 가드하다 뚫렸네요. 자 결국 한 대 때리긴 했고요 잭스님. 자 서로 지금은 어느정도 좀 회피를 잘해야 됩니다. 자 시카마루 옵니다. 잘 봐요 잭스님도 지금 카운터 좋고요 압박킹. 아 가드 깨주고요 들어갑니다. 자 아 카운터 빗나갔어요. 압박킹도 지금은 집중력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잭스님 오히려 카운터로 잘 넣었고요 지금은. 야 이거 혹시라도 모르는 역전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게 드는 게 결국 이때까지 1경기 2경기 때 말이죠 첫 번째 목숨은 잭스님 먼저 죽이지 않았나요? 자 두 번째 경기는 아니었나? 나도 이제 집중력 막 떨어지네. 자 잘 피했어요. 아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똑같이 갚아줬어요. 유저들의 마음, 유저들의 아픔, 유저들이 느꼈던 상황 모든 걸 재현해줬어요. 참교육이라는 단어로 오늘 꿈의 주제를 정해주네요 아빠키님이. 자 그러나 2차전에서는 지금 잭스님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압박킹. 야 이거 완벽하게 따였어요 지금 잭스. 상당히 지금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양선수. 게임 스타일 보면은 이미 이벤트 전 경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대말이 나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게임을.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시어플리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잭스 5알이다. 자 일단은 자 둘 다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서로를. 자 일단 동점 상황에서 서포터 쏴주고요. 아 지금 이거는 둘 다 지금 서포터에서 앉았어요. 그냥 비겼죠. 자 평타전에서 이기고요 잭스. 압박킹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잭스가 원거리 안 가기만 하면 일부러 압박킹 지금 원거리 가는 거죠. 압박킹 원거리를 포기하나요? 그냥 근접으로 가는데요. 한번 운영 쇼부 칩니다 이거는. 쇼부 치다가 무너지는 같이 둘이 부부끼리 부부 동반. 야 잭스 이거 무너뜨리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 압박킹을. 자 잭스님 하나 실수했죠.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썼다라는 거. 이 정도 하나의 종이 하나의 차이는 압박킹한테 역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너 바꿔치기 차는 거 썼다 이거야. 언제 찰지 모른다는 거지. 나 들어갈게 문 열어놔. 자 잭스님 뚫립니다. 엄청나게 뚫렸어요. 이거 재각성할 수도 있어요. 이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원거리 견제하려고. 잭스님 하는 개돼지 인성 똑같습니다. 근접? 근접 가면 압박킹한테 안 될 텐데. 아 마지막 만큼은 운영으로 무너지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정말 무너지는데요 잭스님. 이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잭스 무너집니다. 무너지네요. 마지막에 한번 뭔가 쇼부를 치려고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원거리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한게 그 등지로 한대도 못 때리네. 어 진짜 첵스님도 딱 그런 생각이 했을거예요. 저정도 거대각성 가는 애들은 일단은 때리다가 역전당합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못 때리다 죽었어요. 어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첵스님 달려들었을건데 아 여기서 또 이런 아빠킹 참교육하고 불스 껐습니다. 아 아빠킹 참교육하고 불스 껐어요. 어떻게 한번 7.4선승제 리얼? 어 원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어 안된다 하면 안합니다. 어 저도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거는 두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어 아 여기까지 하시겠다 라파키님. 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 대사 하나에 모든 걸 의미하죠. 토요일날 새벽 1시에 여기까지 한다. 어 나도 한계다. 더 이상 하면 질 수도 있진 않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그런 것들을 저기 안에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진짜 여기 재밌게 아주 즐겨봤는데 이벤트 전경까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근데 나는 정말 대단한 게 한 경기는 내줄 줄 알았어. 한 경기는 아 근데 결국 뭔가 무적이라는 이미지는 영원하네요. 단 한 경기도 그쵸?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 티모이 맞으면 찌끄레기 되고 그쵸? 계속 그렇게 무너졌었는데도 말이죠. 아 그거를 결국 아파킹이 3대0이라는 거 숫자만으로는 경기를 안 봤을 때는 어 이거 미리 보기에서 넘겼을 때 이거 그냥 안 봐도 되겠는 이벤트 전 경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어요. 하지만 첵스님이 상당히 강하고 제가 봤을 때 지로님이랑 하게 되면 이길 것 같습니다. 첵스님 그 정도로 진짜 위기일발이었습니다. 아빠킹님한테도 상당히 부담되는 경기 그런 상황이었고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밌는 경기 펼쳐봤는데 자 이제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12시가 넘어서 1시에 오늘이에요. 자 오늘 7시 30분에 1부 리그 진행이 됩니다. 자 과연 뭐 아빠킹 첵스님은 참가할 것 같고 지로님도 아마 참가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결국 둘이 뭐 아빠킹 첵스 아니면 지로 첵스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 들고 1부 리그의 라인업도 정말 뜨겁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저는 해설 BJ 조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